안녕하세요. 발기부전 진료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팽창 임플란트하고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주로 하잖아요. 10분 중에 3분에서 4분 정도가 확대 수술을 좀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 이해는 가거든요. 환자는 수술을 두번 받고 싶지 않잖아요. 와서 시간도 두번 내야 되고, 번거롭기도 하고, 회복 과정도 두 번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저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확대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안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의학에서의 원칙은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해도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포경 수술, 전관 수술, 페이로니병, 미니 주페트 이 정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외의 수술들은 같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가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하고 확대 수술,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같이 했을 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없어요. 모른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0년 좀 넘게, 그리고 1700 케이스 넘게 오랫동안 관찰을 한 결과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첫 번째,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발기부전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발기부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음경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사실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은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제가 수술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 네 분은 이제 팽창 수술할 때 확대 수술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같이 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 원하시면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후나 1년 이후에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실제로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확대 수술을 받으러 오시더냐?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 확대 수술에 대한 얘기가 없으세요. 그거를 한 해, 두 해, 세해 내에 지금 10년째 넘게 지켜보니까 비로소야, 아, 이게 확대 수술이 그렇게 필요가 없나 보다 경험으로 안 거예요. 그러면 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 수술할 때 확대 수술을 같이 물어볼까? 총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제로 발기부전이 오면 음경의 크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발기력이 나빠지잖아요. 발기부전이 온 남성들은 우울증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정신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발기부전이 오니까 자기가 자신감도 잃고 부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경의 크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 끝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발기부전이나 이런 이슈로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수술하고 나서 크기가 회복되는 거는 정말 조금씩 회복이 돼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광고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나. 그러면 다른 데서 왜 확대 수술을 같이 설명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 뭐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거거나 뭐 얘기를 듣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종합해보자면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확대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전수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1700명 이상이 되는 환자들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환자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필요 없더라. 그게 제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 환자분들이 아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